730 부산 해운대 기장갑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두고 새누리당 내 공천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략 공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잠재적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성호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 안경률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처음으로 공식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후 30분 간격으로 배덕광 전 해운대 구청장과 허범도 전 부산시 정무특보가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앙정치를 혁명적으로 개혁하고 지역발전을 앞장서서 이끌고자 합니다.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도록 부산시장, 해운대 구청장과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덕광 전 해운대 구청장은 경선을 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하겠다며 일찌감치 배수진을 쳤습니다. 향후 중앙당의 후보자 결정된 후에 심각하게 좀 고민을 주민들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석동현 전 부산지검장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초쯤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회를 신조 숙고해서 묵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주민들을 뽑아왔습니다. 이어진 출마 선언에 다른 잠재 후보들의 발걸음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현기환 전 의원과 설동근 동명대 총장, 박상은 공관과 미디어 연구소장, 김세현 전 친박연대 사무총장 등의 이름이 여권 후보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청와대 내천설과 친박 지원설, 서청원과 김무성 당대표 후보 지원설 등을 흘리며 분위기를 잡아가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만 자천 타천으로 10여 명의 후보가 거론되는 가운데 전략 공천을 기대하는 후보군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KNN 전성호입니다.